반가워. 너무 오랜만에 내 집에 놀러 온것 같아. 그지? 놀랄 거 없어. 우리 집 개야. 알지, 콩순이? 너 저번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봤잖아. 개야. 내가 지금 넣어온다고 잠깐 저기에 넣어놨더니 지금 뿔나가지고 자기 왜 저기다 놨냐고. 그래서 지금 막 꽁꽁 닭소리 내고 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저번에 너가 우리 집에 와서 한번 화장 지우고 막 우리 집에 놀러 온적 있잖아. 그때 이후로 처음이지? 뭐 얼마 만인 거야, 도대체?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사실 바쁘기도 했고, 너도 바쁘기도 하고. 성인이 되고 이렇게 직장 갖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괜찮아. 내가 넣어온다고 네가 좋아하는 빈츠 사다 놨다. 짜잔.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진짜 요즘 막 되게 장마철이었고 막 이렇게 꿉꿉하고 이럴 때 오늘 날씨가 좋았는데 산뜻하게 빈츠가 먹고 싶은 거야. 빈츠 하나 줄까? 자, 빈츠. 맛있다. 역시 뭐든지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 널 위한 오늘 내가 또 보니까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네. 너 지금 일 끝나고 바로 우리 집온 거잖아. 네. 너 지금 화장 지쳐 있고 개기름 장난 아니게 동동 떠 있거든. 내가 또 저번에 너 메이크업 그 지우다가 너 잠들고 그랬던 거 기억나? 오늘도 내가 지워줘야겠다 진짜. 야, 장난 아니야. 얼굴에 개기름이 확다 번졌어. 그리고 또 오늘 마스카라 한 거. 빨리 지워주고 싶어, 지금. 거의 저승사자급이야. 일단 누워봐. 어차피 씻을 건데 그냥 눕고 시작하자. 나도 어차피 화장 지우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가 딱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런 우연이. 일단 너 얼굴을 만져야 되니까 내가 손 씻을게. 이거 손세정제야. 세종대 세종대가 아니고 세정제. 아, 진짜 너 사후적이냐? 내가 언제 세종대라 그랬어? 세정제라 그랬지. 진짜 이상하네요. 손세정제라고 봐. 자. 잘안 잡히네. 봐봐, 딱 봤지? 손 세정제. 이게 손을 그래도 깨끗하게 씻고 네 얼굴 닦아줘야지. 나중에 뭐내손 때문에 뭐 여드름이 더 올라왔네, 마네 이러지 말고. 오케이? Alright? Alright. 그럼 내가 일단 짠짠짠
100% 뭐라 그래? 가, 솜이거든? 이거 솜으로 지우면은 이제 100% 천연 솜인데, 피부에도 좋을 거고, 또 자극적이지 않아야 되니까. 보여줄까?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어. 진짜 보여줄게. 얼마나 소프트하냐면, 이 배를 째볼게. 여기를 이렇게 쭉. 여기 보여? 이 커튼 캔디 솜사탕 같은 이 쫙쫙 찢어짐 이렇게 보이잖아. 이걸로 진짜 순면이야. 아, 면이래. 솜이야, 솜. 겉에도 되게 부드러운 면으로 돼 있어. 부직포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되게 얇고 부드럽고, 이게 피부에 닿았을 때 소프트하게 진짜 좋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쓸게. 뭘로 쓰냐면 블루베리 클렌저, 클렌징 워터. 이거는 블루베리 클렌징 워터야. 내가 이게 좋은 이유가 있어. 이게 pH 균형에다가 수분 케어까지 되는 건데, 나는 이때까지 쓴 클렌징 워터 중에 이게 제일 낫던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블루베리 향이 나는 거 알아? 난 베리 종류들을 좋아하지만, 스트로베리, 라즈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도 좋아하는데, 베리베리를 베리베리 좋아해. 근데 블루베리는 안 좋아해. 자, 눈 감고 전체적으로 소프트하게 한 번만 이렇게 닦아줄게. 전반적으로는 된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쓱 닦은 거거든. 이거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순수한 제품이라서, 마일드한 제품이라서 그냥 이렇게 헤비하게 닦인 건 아니야, 아직. 일단 디테일하게 내가 이 면봉을 이용해서 아이 리무버 이쪽 있잖아. 이거 일단은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감자칩같이 생긴 이 아이패드를 네 눈두덩이에 딱 올려놓을 거야. 왜냐면 너가 지금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 했잖아.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붙이고 녹인 다음에 이렇게 슥슥 해야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빡빡하면 너 나중에 얼굴 다 뻘개져. 팬더처럼 되니까 내가 일단은 이거 아이리브 뭐 전용 리무버 너의 클렌징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걸로 적셔줄게. 잠깐만 그거를 이쪽이랑 다음 여기도 묻혀야지. 두 개를 묻혀야 되잖아. 왜냐면 너는 눈이 두 개니까. 하나면 하나만 해도 되는데 어쩌겠어. 너가 눈이 두 개인데. 그지? 이렇게 묻힌 거를 너의 눈한테 30초간 얹어 놓을게. 좋아. 눈 감고 있어야 돼. 눈 뜨면 안 돼. 어차피 눈 떠봤자 보이는 건흰 색깔 뭐 보이는 것도 없어. 조금만. 오케이, 30초가 지났다. 눈을. 이쪽 아 그러면 이제 면봉으로 너의 아름다운 눈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줄 텐데. 이 메이크업은 지우는 거는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거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눈을 살짝 감고 있어.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올릴 거거든. 알았지?
간지럽지? 나도 진짜 신기해. 나 여기 이렇게 할때 여기가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모르겠어. 벌레 기어 다니는 것 같은. 아주 막 기분 나쁜 간지러움 있지, 막. 간지러움이 있어가지고. 여기 잠깐만. 너 근데 속눈썹 진짜 길다. 아니 근데 이제 속눈썹 뭐 이렇게 너생 그거지, 늦거지, 생눈썹이지. 와 진짜 부럽다. 너 속눈썹 자연산 털이 하, 뭐 거의 뭐 얼룩말 꼬리 진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찰랑찰랑 길다. 길어. 난 진짜 숱이 별로 없어. 대머리 독수리처럼 진짜 조금 뭐긴거 요만큼 중간에 있고 숱이 없어가지고 민망해. 아니 좀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숱을 좀 많이 늘리고 싶어. 속눈썹 숱을. 그 익스텐션 하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눈이 이렇게 된다고. 자, 일단은 눈다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싹 닦아내려면, 이제 마무리 싹 닦아내는 거는 내가 이 제품을 쓰거든. 올리브 오일 그 성분이 들어간 메이크업 리무버 티슈. 이건 진짜 간편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 쓰는 건데,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지 말고 이거 하나 정말 나이스. 그래갖고 이거 열어가지고 아까 전체적으로 마일드하게 닦았다면 이거는 조금 빠박 빠박 닦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기 코, 입, 입술 메이크업도 좀 지우고 눈도 잔여물 이렇게 닦을게. 눈썹 이제 코 할게. 코는 이렇게 할때 여기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그석그석 여기까지 하게. 입술 눈, 아, 눈곱이 자꾸 끼지? 이거 봐, 시커먼 거 나온 것좀 봐. 이거 마스카라야, 마스카라. 이거 눈 아이 메이크업 들어간 거. 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곱에 껴서 나온 거야. 다시 해줄게. 여기는 조금 더좀 강하게 눌러볼게. 진짜 많이 나왔다, 근데 이거. 전반적으로 얼굴을 얼굴을 좀 씻고 올래. 그동안 난 김치 하나 먹고 있었지.
밥 씻고 와야 돼. 다 씻었어? 응. 그럼 내가 얼마나 잘 씻었는지, 내 메이크업이 얼마나 잘 지워졌는지 보자. 치기치기 차가차가 저거. 깨끗하게 다잘 지워졌다. 그러면 이제 세수를 했으니까 내가 알지? 우리 집에 저번에도 와서 알 거지만 진짜 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썼지. 한 30통 썼나? 난 동생이랑 같이 써서 조금 빨리빨리 닦긴 했는데 우리 집에 이통 진짜 많아. 이거는 항상 세수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패드 하나면 돼. 그러면은 메이크업이 지워졌든 안 지워졌든 그 어떤 잔여물이 있다면 이것도 깨끗하게 조금 덜어내 줄수 있고 깨끗하게 지워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한 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아낼 거야. 특히 구석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눈 쪽이나 눈 한번 다시 내가 다 지금 꼼꼼하게 그렇게 해도 다시 또 나온다고. 진짜 신기한 거야 이게.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우고 마지막에 이게 되면서 토너 정리도 되고 각질 정리도 되니까. 이거 봐. 여기야. 다 닦아도 조금 이 시커먼 회색깔. 잔여물도 나오고, 네 얼굴에 남았던 그 파운데이션 조금 누리끼리한 거 묻어 나왔어. 이게 진짜 무시 못한다니까. 그 대신 이거는 꽉 닫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안에 게 날아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꽉 닫아서 보관을 하는 나의 인생 레알템 지우개 패드야. 내 주위에 이거 영업당에서 많이 샀던데. 진짜 여기서 나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홍보 진짜 많이 해. 내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패드라서. 또 이만한 패드가 없더라고. 30톤 가까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 얼굴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너의 청소할 때가 있어. 구멍이긴 하지. 뭐냐면, 짜잔. 이거 많이 봤을걸? 아이봉이라고. 눈을, 오늘 얼굴을 다 메이크업을 청소했잖아. 너의 눈알을 청소 안 했어. 나 알지. 깨끗한 거. 너의 눈알도 오늘 같이 청소하려고 준비했어. 이게 좀 약간 화한 그런 맛이 있는 그런 눈알 청소대인데, 이거 그때 미국에, 아니, 일본 갔을 때산 건데,
나는 좋더라고. 아직 요거밖에 안 썼네. 눈 아래 진짜 잔여물이나 시커먼 이런 돌아다니는 것들의 눈꽃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 이렇게 딱 해서 짠. 이렇게 짧은 부위가 그 긴 부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 부위는 안쪽, 이 부위는 바깥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눈 안쪽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너도 한번 해줄까? 너의 눈알을 청소해주려고 내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Alright? 알았어. 됐다. 눈 감아봐. 눈 감고, 자. 자, 눈을 떠봐. 눈 떠서, 압착을 내가 시킬 거거든. 그러면은 눈알을 굴려봐, 이렇게. 아래 위로 동서, 남북, 동서, 남북. 눈을 감으면 안 돼. 눈 뜨고 있어야 돼. 눈 아래, 이 액체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30초만 버틸게. 옳지. 잘했다. 엄마. 이 둥둥 떠다니는 거 보여? 엄마. 야, 너는 도대체 눈곱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메. 야, 아까 반짝이도 있고, 뭐. 씨, 제대로 했는데도 이만큼 나오네. 씨. 저쪽 눈도 하자. 이쪽 눈. 다시 한 번 더, 눈 뜨고, 동서남북, 동서남북, 눈알을 굴려줘. 그렇지, 그렇지. 옳지. 응. 안에 이물질이 좀 더 많이 나오게, 사선으로 좀, 이렇게 좀 굴려봐. 약간 사하지, 지금 이쪽 눈, 했던 눈. 여긴 그래도 이쪽 눈보단 별로 없다. 그래도 있긴 있는데, 아까 거보단 심하진 않아. 이렇게 하고 나면 눈이 되게 쏙 하면서 약간 박하사탕을 눈에다가 싹 때려박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은근히 계속 이렇게 쏴쏴 한단 말이야. 쏴쏴쏴쏴쏴 막 이런 눈주위가 이렇게 쏴하고 되게 깨끗해 보이지. 4K 막 HD 화면으로 보일걸 바로? 난 진짜 되게 그거 쾌감이 좋아가지고 몇번 했었어 진짜 이거. 그럼. 야, 씨, 눈알까지 청소해준 친구가 어딨냐? 아니, 그러한가. 아무튼, 너의 오늘 구멍이란 구멍, 얼굴, 모공까지 다 깨끗하게 청소해줬어. 어때? 받은 소감이? 에헤,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아이쿠, 그럼. 야, 과자 하나 더 먹고 가. 응, 네가 좋아하는 과자 더 먹고. 이거 먹어. 그래,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수고 내가 했다고? 아, 알았어. 다음에 또 놀러 오고 언제든지 너한테는 문이 열려져 있어. 문이 열려져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고 anytime come by, anytime welcome. 진짜 너는 still my best friend. 베스트 브랜드. 알았어. 오늘 내가 지어줬으니까 우리 이제 자러 가자. 나도 이제 씻고 자야지. 알았어. 안녕. 잘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꼭꼭 해주세요.